안녕하세요, 려동입니다. 요즘에 영상이 굉장히 좀 뜸했죠? 하루에 하나씩 1일 1영상을 목표로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이틀 만에 영상이 하나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 부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주문이 너무 밀려들고 있어요. 부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조금이라도 덜 올랐을 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살려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너무 행복해요. 어쨌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 바로 옆에 있는 요 마이크로닉스 Z5 케이스를 한번 리뷰해 볼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나 괜찮은 놈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 233mm, 깊이 453mm, 높이 486mm로 대양 케이스 넘버8이나 마닉 Z4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사이즈입니다. 전면부는 외부 공기가 쉽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메쉬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먼지 필터가 넘버8처럼 셋이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부 먼지 유입도 막아주지만 공기 유입까지 막겠죠. 그리고 이 상단부는 무난한 구성의 IO 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 버튼, USB 2.0, 그 다음에 오디오 단자 USB 2.0, 그 다음에 USB 3.0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있는 요 LED 버튼, 요 버튼은 그냥 장식이에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IO 포트 뒤로는 자석식 먼지 필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큼지막해요. 이 양 사이드는 Z4에서 보던 대로 강화유리랑 철판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강판이 하도 넓다 보니까 약간의 떨림음이 있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후면은 그냥 무난한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PCI 가드가 일회용이 아니라 이 탈부착식인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부에는 이 파워베이용 먼지 필터가 달려 있고요. 하드베이는 약간 아쉽게도 이 나사로 풀러서 분리하는 방식이고요. 따로 이 양옆으로는 옮길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외부는 뭐 대강 봤으니까요. 양쪽 사이드 판넬 열어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케이스는 ITX부터 EATX까지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메인보드 확장성은 그냥 킹 가십니다. 딱 보면 140mm 쿨링팬이 무려 6개나 위치해 있어요. 앞에 3개, 그 다음에 상단에 2개, 그 다음에 후면에 하나, 이렇게 6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당황스럽네요. 왜 이렇게 쿨링팬 많이 달아놨지? 쿨링팬 X 하나 요런 거는 칭찬해요. 그리고 이 전면부에는 셋이 안쪽으로 이렇게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먼지 필터가 먼지는 잘 걸러주겠지만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도 많이 막을 것 같아서 무조건 이게 좋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쿨링팬, 기본 쿨링팬들은 다 고정 RGB 팬이라서 이 RGB 모드 변경이라던가 팬은 돌아가면서 RGB만 꺼지는 그런 기능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IO 포트 설명드릴 때 이 상단에 있는 이 LED 버튼이 장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마닉에서는 이 해당 2핀을 지원하는 이 RGB 컨트롤러랑 팬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만들었다고는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팬 컨트롤러 따로 사고 그 다음에 팬도 전부 다 바꿔달라는 소리네? 장난해? 아무튼 이번에는 확장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순행 라디에이터를 전면에 240, 280, 360mm까지 지원을 하고요. 상단에 240mm, 280mm, 후면에는 120mm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게, 여기 요 전면부 쪽 요 빈 공간 보이시나요? 요 빈 공간을 보시면 360mm 샌드위치 공간이 안 나와서 이 360mm 샌드위치를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얘는 공랭 CPU 쿨러 최대 높이가 무려 180mm입니다. 그냥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최장 370mm까지 지원을 해서요. 솔직히 원하는 어떤 거든 그냥 다 때려박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 장치를 볼게요. SSD 기준으로는 여기 하나, 두 개, 그 다음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그래서 총 네 개를 장착할 수 있고요. 하드는 이쪽 하드베이를 통해서 최대 3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선정리 공간을 한번 훑어볼게요. 근데 이 케이스는 셰시가 조금 익숙하죠? Z4랑 대양 케이스 넘버8 케이스랑 셰시를 공유하는 것 같아요. 뭐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지, 암튼 셰시는 똔똔입니다. 그만큼 이 셰시가 괜찮으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쓰는 거겠죠. 그치?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지? 그치 많이 가? 어? 암튼 셰시는 무난합니다. 강판 두께도 그렇고 선정률도 고사양 시스템용 케이스인 만큼 넉넉하게 뚫려 있고요. 타공마다 요 고무 패킹 요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신경 좀 썼다고 생색 잔뜩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대양 케이스 넘버8이나 Z5를 많이 쓰고 있어서 선정리 편의성은 나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원을 킨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LED 버튼이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덤이에요.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 이거 쓰려면 펜을 다 바꿔야 되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음은 40dB 중후반 정도 나오네요. 자, 결론입니다. Z4부터 이어온 이 두 제품의 샤시 재탕이 조금 안 익었긴 한데 뭐 샤시가 괜찮으니까 재탕을 해서 전면 베젤만 재탕해가지고 계속 쓰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140mm 기본 펜을 무려 6개나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동급 제품들 중에 기본 쿨러를 제일 많이 주는 이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어요. 깔끔한 내외부 디자인과 쿨러 확장성까지 생각하면 나름 괜찮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8만원!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